살 빼겠다고 추가로 그렇게 운동을 해냈는데 네. 그게 살을 빼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몸을 망친다고 하니까 아, 사실은 되게 속상하거든요. 네. 네. 이게 과한 운동이 몸에 해로운 이유는요.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아~ 네. 그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운동하면 숨으시죠? 네. 숨 쉬면 우리 입으로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예. 네. 산소는 폐로 들어와서요. 예. 폐에 들어온 산소는 피를 타고 우리 몸의 세포로 전부 갑니다. 그 세포에서 산소가 들어가서요. 활활 칼로리 가지고 태우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도 소모하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석탄 태우면 제가 나오잖아요. 예. 똑같아요.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면 나오는 쓰레기가 바로 활성산소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 몸에는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치워주는데 여러분 과하게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부가 못 치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품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또 목이 좀 칼칼하실까봐 우리 배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한 잔 드시고 예, 예. 아, 맥주를요?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예. 오. 오. 잘 보세요. 이거 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이에요. 예. 네. 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맥주를 부을 건데 예. 맥주는 산소예요. 예. 그 운동하면서 들이마시는 산소 산소가 이제 들어갑니다. 몸으로 예. 천천히 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가면은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거품이 나지만 많이 안 났죠? 네. 그죠? 네. 자, 이게 유해산소예요. 활성산소. 아, 거품이 유해산소예요.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 파리 가서 예. 과하게 운동했어요. 예. 그래서 예. 산소를 과하게 마시는 거예요. 예. 빠르게. 자, 있을 때 이렇게 마시면 아~ 오~ 오~ 어때요? 거품 덕분에 많이 생겨요. 네. 유해산 많죠? 네. 이게 바로 과한 운동의 폐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많아지면요. 이 거품은 유해산소입니다. 아~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의 DNA 있죠? 네. DNA를 망가뜨려서요. 그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유. 아~